지나가는 고구려 공격 시에 공수부대가 있었는가? 소나라와 당나라의 고구려 공격은 한반도와 전혀 맞지를 않는다. 소나라와 당나라는 어디를 통하여 공격했을까? 고구려 공격 루트 제5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나라와 당나라의 고구려 공격 루트를 살펴보는 시간 다섯 번째입니다. 지금까지는 공격 루트 중 집결지와 제사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 공격 루트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살펴볼까요? 여기서는 우선 수나라의 수양제의 고구려 공격 루트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수양제는 서기 612년 고구려를 공격할 때 1월에 직접 좌군과 우군을 각각 12군으로 나눈 공격 루트를 명령한 후 세 군데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어서 2월에 요동성을 공격하여 포위한 채 그해 5월까지 요동성에서 싸움을 벌이고 5월에 수군을 통하여 평양을 공격하는 한편 육군은 같은 5월에 1월에 명령받은 일부 공격 루트로 진군해서 압록수 서쪽에 집결하였다가 고구려군을 쫓아 동쪽으로 살수를 건너 평양성 30리에 진을 치고 싸우다가 7월에 살수로 퇴각하였다가 살수 대첩을 당한 후 완전 퇴각하였는데 수군도 이 패배 소식을 듣고 퇴각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순한 사항에 있어서도 이 사항을 간단히만 확인해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사서 기록이 부실하여 당시의 전쟁 상황을 제대로 기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수나라의 고구려 공격에 관한 단순한 사실만을 살펴보아도 앞에서 살펴본 수나라와 당나라의 집이완 고구려 공격 이유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주류 강단사학계가 정한 한반도와 인근이 고구려의 위치에 의하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위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아니면 현재의 비행기에 의한 공수부대나 가능한 것이거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에 의하면 현재의 주류 강단사학계가 비정하는 한반도 인근이 우리 고대사 위치가 얼마나 잘못 조작되었는지 명확히 확인됩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양제의 고구려 공격은 먼저 1월에 수양제가 공격조서를 발표하면서 공격 루트를 명령합니다. 이 공격 루트는 좌 12군과 우 12군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지시한 공격 루트는 이후 이루어진 2월에 요동성 포위 공격을 하였는데도 5월까지 3개월 동안 요동성이 함락되지 않자 삼국사기상에는 6월로 되어 있으나 자치통감에는 5월로 되어 있는데 이때 좌익대장군 우문술 그리고 우익대장군 우중문에 의하여 앞선 명령 공격 루트 중 일부 루트를 통하여 별도로 공격이 이루어집니다. 소위 별동대라고 하죠. 그래서 좌군 3개 루트, 우군 6개 루트, 총 9개 루트로 갔다가 집결한 것이 바로 압록수 서쪽입니다. 요수 건너 요동성에서의 싸움이 지속되는데 이곳 요수의 요동성에서 출발하였는지 아니면 원래의 집결지인 탁군에서 출발하였는지 확실히 기록되어 있지 않고 나중에 살수 대첩 후 퇴각 시에 되돌아간 것도 혼란되게 기록되어 있는 관계로 소위 별동대인 우문순과 우중민이 5월에 출발한 장소가 사실 의문입니다. 집결지 및 제사지에서 진군한 후 요수의 유동성 싸움이 진행되고 있었거나 끝났으면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오문술과 우중문이 소위 별동대 좌우군이 진군한 루트에 의하면 처음 수양자가 명령한 공격 루트와 거의 같으므로 이에 의하면 처음 직결지이자 제사지에서 요동성 공격 부대와는 달리 새로이 출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더군다나 이 소위 별동대가 살수 대첩 후 퇴각하여 돌아간 장소가 압록수라고도 되어 있고 요라고도 하였고 요동성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요는 모른다 치더라도 압록수와 요동성은 다릅니다. 요동성은 요수에 있는 것이라 압록수와는 다르지요. 물론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일단 압록수에 돌아왔다가 다시 완전 퇴각한 곳이 요동성으로 이해도 될 수 있습니다만 자치 통감 기록에 의하면 같은 해 7월에 소위 별동대인 오문술 우중문 군대가 퇴각하면서 살수에 다다를 때 고구려 을지문덕 군대가 공격을 해서 참패를 당한 후 살아나온 병사가 1일 낮, 1일 밤에 도착한 곳이 압록수라고 하였고 그 거리가 450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기록으로 7월 초 기록으로서 요에 도착하였는데 요동성에 돌아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나중의 기록은 총정리 차원에서 기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결국 먼저 기록인 도착한 압록수와 나중의 기록인 요 그리고 요동성이 같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결국 압록수, 요 그리고 요동성은 같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문술 우중문이 소위 별동대는 처음 직결지이자 제사지인 유주 탁군에서 일부 명령 루트대로 진군하여 압록수 서쪽에서 집결한 후 살수까지 공격하여 들어갔다가 다시 동쪽으로 살수를 건너 평양성 30리까지 갔었으나 후퇴하여 가려고 다시 후진하여 살수까지 왔다가 여기서 살수 대첩을 당한 후 다시 처음 진군하여 집결한 압록수까지 후퇴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의하면 중국 사서는 압록수와 요 그리고 요수 요동성을 같은 위치로 보고 기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류 강단사학계의 비정대로라고 하더라도 우문술과 우중문이 소위 별동대가 진군한 후 도착한 곳이 압록수 서쪽이라고 하는 것은 압록수 남북으로 있는 한반도 압록강과는 맞지를 않습니다. 이 압록강은 북쪽이라야 맞습니다. 이를 비판하면서 이 압록강을 지금의 요령성 요하로 비장하는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 측은 이 요하의 서쪽이 맞는 것이라고 하였지만 요하는 절대 당시의 압록강이 절대 아닙니다. 더군다나 동쪽으로 가서 살수를 건넜다는 것은 한반도 살수로 비정한 청천강에는 맞지를 않습니다. 이도 역시 압록강과 마찬가지로 남으로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전체 수나라와 당나라의 고구려 공격 9차례 기록에 있어서 각 침략 사건당 압록수와 요수가 같이 동시에 기록된 것은 단 두 차례로서 이 두 차례는 모두 그 유명한 살수대첩과 안시성 싸움의 침략시 기록뿐입니다. 이외에는 모두 요수만을 기록하였고 당태종의 마지막 5차 침략인 수군 침략시에만 압록수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에 의하면 사서 기록이 요수와 압록수를 혼돈하여 같이 기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어떤 때는 둘 다 기록하면서도 혼돈하고 어떤 때는 아예 같은 것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분명히 사서 기록은 요수와 압록수를 같이 취급하거나 혼돈한 것이 확실합니다. 이러한 인식에 대하여는 이미 앞선 압록수 동영상에서 확인하였고 그때도 확인한 다음의 기록에 의하여도 확인됩니다. 중국 사서상에서
압록수와 요수를 같이 인식한 거에 의하여 삼국유사도 같은 것으로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압록수와 요수에 의한 기록이 현재 주류 강단사학계의 위치와 맞다는 것은 바로 왜곡시킨 인식에 의한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도 주류 강단사학계는 그들이 설정한 한반도 상황에 맞추어 요수는 요령성 요하이고 요동성은 이 요하를 건넌 동쪽의 요령성 요양시이고 압록수는 지금의 압록강이고 그리고 이후에 살수는 청천강이고 그리고 평양성은 지금의 평양성 위치인 것에 의하여 현재 요수의 요동성에서 소위 별동대가 출발하여 우선 현재의 압록강에서 집결하였다가 이곳에서 청천강인 살수 및 그 너머 지금의 평양성 30리 지점까지 갔다가 다시 살수에서 폐하여 압록강까지 왔다가 결국 요수의 유동성까지 완전 퇴각한 것으로 하여 주류 강단사학계의 한반도 비정에 맞는 것으로 하여 왔고 우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수양제의 고구려 침략 사실에 의하면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비록 같은 해 같은 달인 5월에 수군과 별동대가 각각 평양성을 공격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원래 수군과 육군은 협공작전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수군은 육군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공격하여 패배를 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수군 지휘관인 네호아의 책임이라고 하지만 이는 후대의 해석으로 이는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수나라의 이번 공격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공격 조서 발표 후에 명령받은 각지 루트로 공격한 좌 12군, 우 12군 등이 다른 곳에 가지도 않으면서 모두 한 달 후 2월에 요수에 모두 도착하여 이곳 인근에 있는 요동성을 총 24군이 아니고 단지 1군대에 하나의 공격이 5월까지 무려 3개월 동안 이루어졌다가 실패하자 새삼스레이 별동대로 오문술과 우중문에 의하여 이곳도 아닌 새로이 처음 집결지이자 제사지인 곳에서 새로이 출발한 것도 이상하거니와 이곳에서 출발하여 도착한 곳이 요동군이 요수가 아니고 압록수 서쪽이라는 것도 이상합니다. 물론 별도로 수군도 이때 같이 공격한 것도 이상합니다. 더군다나 이 별동대의 우문술과 우중문군도 좌근 3개 루트, 우군 6개 루트 등 총 9개 루트로 각 방향으로 갔는데 모두 모여 단지 한 개 부대인 것처럼 결국 모두 을지문덕에게 살수 대첩을 당한 것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3개 부대만이 존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처음의 요동성 싸움 공격부대 1개 부대, 우문술 우중문의 소위 별동대 1개 부대, 수군 1개 부대 등 총 3개 부대입니다. 물론 사서 기록이 수나라가 패배한 전쟁이라 요동성과 살수대첩 그리고 수군 전투 등 3개 전투 기록 이외에는 기록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3개의 전투 기록을 보면 기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이외의 다른 전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3개의 전투 중 수군의 전투 사실에 의하면 오히려 현재의 주류 강단사학계의 한반도 비정에 의한 공격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문술, 우중문이 살수 대첩이 이루어진 5월과 7월 사이에 수나라 네오아가 5월에 수군을 이끌고 직접 평양성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아니 있을 수 없는 공격입니다. 수나라와 당나라의 고구려 공격 최종 목표는 고구려 도읍인 평양성입니다. 이미 앞 동영상에서 살펴보았지만 현재 주류 강단사학계의 한반도 비정에 의하면 집결지, 주요 방어선, 최종 목표가 너무 멀다는 비상식적인 상황 이외에 또
또나의 비상식적인 상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수많은 24개 루트로 해서 간 것이 겨우 요동성 한 군데이고, 이마저도 한 개 부대 마냥 요동성만 공격하다 함락시키지 못하고 머물고 있고, 별도로 출발한 다음이 9개 루트로 간 부대도 겨우 한 개 부대 마냥 소위 별동대로 해서 겨우 평양성을 향해 가고 있는데, 당연히 이 육군인 별동대와 합류하여 최종 목표지인 평양성을 공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육군은 오지도 않는 평양성에 수군만이 공격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합동 공격하여만 하는 육군과 수군에서 수군은 당연히 육군이 합류를 맞추어야만 하는 것이고, 설사 수군이 평양 인근이 바닷가에 도착하였다 하더라도 아직 육군이 오지 않았으면 기다린 후 공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의하더라도 이 수군의 평양 공격은 분명히 고구려 도읍으로서 같은 평양 공격이 아닌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그동안 주류 강단사학계는 수군이 공적을 탐내서 아니면 잘못된 판단하에 단독으로 공격하여 실패를 자초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역사인식과 한반도 평양만에 의한 왜곡된 해석입니다. 이를 입증하는 사항은 이 당해 사건 관련 사항에 의하더라도 입증이 되지만 다른 여러 관련 사항에 의하면 더욱 입증이 명확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와 관련된 사항만 살펴보고 중요한 사항이기에 다음 시간에 별도로 시간을 마련하여 전체 수나라와 당나라의 수군에 의한 평양성 기록말을 살펴보아 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사항만을 살펴본다면 이 수군 외에 다른 두 개의 육군 가운데 이 중 한 개의 부대는 요동성 싸움에만 한정되어 있고 다른 한 개의 부대로서 별동대인 우문술 우중문군은 각 명령 루트로 왔는지 모르나 좌우지간 압록수 서축에 집결하였다가 우여곡절 속에서 계속 진출하여 결국 동쪽으로 나아가 살수를 건너 평양성에서 30리 떨어진 곳에 산을 의지하여 진영을 쳤습니다. 그렇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시기인 5월경에 수군은 패수를 통해 평양에서 60리 떨어진 곳까지 갔는데, 같은 시기인 5월경에 육군은 살수를 건너 평양에서 30리 떨어진 곳까지 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수군과 육군이 같이 평양에 집결한 것이 되는데, 결국 이들은 합류하지 못한 채 합동작전을 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자칫 통감 등의 후대의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이때 수군의 지휘자 네와가 육군을 기다려 합사하여 공격하였다면 나중에 육군이 살수해서 대패를 당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는 후대에 이를 같은 평양성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같은 것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합니다. 어느 정도 역사를 아시거나 수당 정쟁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은 이에 대하여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론 같은 5월달이라고 하더라도 시기를 달리한 채 서로 그 시기를 못 맞추었을 수도 있고, 수군이 공을 탐내거나 실수로 선제에 공격한 것이지 않느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그동안 주류 광대한사학계가 펼쳐왔던 것인데, 하지만 사실 이는 실제 전투 상황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육군에는 살수가 있는데 수군에는 패수가 있습니다. 주류 강단사학계는 이 살수를 청천강, 패수를 대동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비정 자체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본인의 연구 결과 비정도 이와는 전혀 다르지만 이러한 사항이 더욱 저의 연구 결과에 힘을 실어줍니다. 위 상황에 의하면 고구려 평양성 가까이에 살수와 패수가 각각 있는 것입니다. 이 살수와 패수에 대하여도 이미 여러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동안에 이 살수와 패수에 대하여 수많은 논란도 있어 왔지만 모든 사항에 맞는 주장과 논리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한 바 결론을 맺었습니다.
물론 고구려 평양성도 두 개, 즉 하북성 평양성과 산동성 평양성, 즉 남평양성 광개토대왕 비문상에는 하평양으로 불리는 고구려 초기 도읍지인 졸본성 등 평양성도 두 개가 있고, 이에 하북성 평양성 인근에는 살수대첩의 살수는 있지만 폐수는 원래 한나라와 위만조선 간의 경계이자 나중에 낙랑군 영내에 있으면서 위만조선의 왕엄성이자 고구려 평양성과는 제법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으나 수당 전쟁 시에는 기록되지 않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수군의 폐수에 대하여 자치통감상의 후대회단 주석에는 이 폐수가 낙랑군 증지연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여 하북성 폐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산동성 평양성, 즉 남평양, 하평양, 졸본성에는 반대로 살수는 없고 폐수만 바로 남쪽에 있어 여러 사서상에 고구려 평양성 남쪽에 폐수가 있다고 기록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서상에 평양성은 하북성 평양성을 기록하고 있지만 폐수는 산동성 평양성인 졸본성의 폐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나라 수양제의 수나라 2차, 수양제 제1차 공격 시에 우문술 우중문의 육군이 공격한 살수의 평양성은 하북성 평양성이고 내와의 수군이 공격한 폐수의 평양성은 바로 산동성 졸본성인 것입니다. 이 졸본성을 중국 사서는 고구려 평양성으로 하여 실제 당시에 평양성이었던 하북성 평양성과 혼돈하여 같은 평양성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우와의 수군이 폐수를 통한 평양성 공격은 바로 육군이 하북성 고구려 평양성 공격과는 별도로 이루어진 수군이 고구려 산동성 평양성인 졸본성 공격입니다. 이러한 수군이 산동성 평양성 공격은 다음의 다른 공격 이외에도 이전과 이후에도 몇 차례 이루어집니다. 이곳은 주류 강단사 학계가 정한 요령성, 요동반도나 한반도의 평양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모든 수당전쟁 기록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것으로서 결국 수나라와 당나라는 육군은 물론이고 수군을 통하여 고구려의 주요 방어선이라고 하는 의령성 요동반도나 한반도 서해안 평양을 공격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됩니다. 그것은 위 수나라 수군 공격은 물론 여러 기록상의 수나라와 당나라의 수군 및 선박 이용 사실에 있어서 결코 출발지라는 산동성 지역을 이용한 사실이 없고 수군도 모두 하북성이나 지금의 양자강 인근에서 수군 병력과 선박을 건조하고 이용하였다는 사실에서 명확히 확인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필본 단행본에는 자세히 입증하여 설명하였고 이전에 여러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다음 동영상에서도 수당 전쟁과 관련하여 자세히 입증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각 공격 루트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바대로 사서 기록상 수양제의 공격 루트 명령상의 좌 12군, 우 12군 등 24개군의 공격 루트와 이와 중복되거나 별도의 나중에 우문술, 우중문의 좌 우군의 각 좌 3군, 우 6군 등 9군데 총 33개의 공격 루트에 의하면 중복된 7개를 제외하여 26개 가운데 그 위치가 확실히 파악되는 14군데에 대하여 살펴보는 다음 지도와 같습니다. 이에 대한 주류 강단사학계의 위치 비정과 이와는 다른 원래의 위치 비정을 상호 비교하여 설명하면 도저히 유튜브 분량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송구하지만 이를 영상으로 보여드릴 것이니 시간 나시는 대로 천천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의하여 주류 강단사학계 위치대로에 의하면 그야말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공격 루트인 것이 확인됩니다. 즉 공수부대나 가능할 공격 목표인 한반도 고구려 평양성 남쪽에 4개 루트가 있지를 않나 이 공격 목표인
고구려 평양성과는 전혀 다른 방향인 북쪽의 한개 루트, 그리고 동해안 쪽 3개의 루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 낙랑군 교치설에 의하여 집결지보다 더 수나라 쪽에 가까운 낙랑도가 있기도 합니다. 이에 의하면 그들이 모든 우리 고대사 설정이 잘못되었거니와 더군다나 기본적인 고구려 및 부여의 위치, 그리고 고구려의 평양성 위치 등이 잘못된 것을 여실히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우리 고대사의 위치가 한반도나 인근이 아님을 완벽히 증명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변명하기 위하여 주류 강단사학계가 추종하는 스승이자 대부격인 일제 식민사학자인 이병도는 다음과 같이 변명하였고, 현재 주류 강단사학계는 이와 같이 맞지 않는 상황을 그대로 추종하는 것에 대한 변명거리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공격 루트에 대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상의 해설과 같이 군명은 행군의 실제 목표 지점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단지 각 군을 표시하기 위한 명칭으로 추정된다. 이병도. 이와 같이 해석하여 그들이 잘못된 여러 위치를 설정을 변명하였고, 이를 이어받아 주류 강단사학계는 군명으로 이러한 지명을 붙인 것은 공격 목표를 선명히 하고 군사들이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김창석. 라고 해석함으로써 전혀 설득력이 없이 도저히 학문적이라고 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변명을 하고 하였습니다. 이는 잘못된 위치를 바로잡을 의지는 전혀 없이 그들이 그대로 추종하는 잘못된 일제 식민사학이 정해준 바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나라와 당나라의 고구려 공격 루트 중 수나라의 공격 루트에 대하여 확인하면서 공격상의 여러 루트 공격의 이상한 사실, 요수와 압록수를 같이 본 사실, 수군이 이상한 단독 공격 사실, 수군이 이상한 공격 사실에 의하여 확인한 이상한 고구려 평양성 공격 사실과 폐수 위치 문제, 압록수 서쪽 위치, 동쪽으로 건너는 살수 위치 문제 등 여러 사실에 의한 한반도 비정에 맞지 않는 사실 확인과 아울러 각 공격 루트 위치 확인에 의한 고구려 위치는 물론 우리 고대사와 관련된 수많은 사항에 대한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현재의 우리 고대사의 위치 설정인 한반도 비정이 전부 잘못되었고, 이 바른 위치는 대륙인 하북성과 산동성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나라와 당나라의 수군을 통한 바다 공격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바다가 현재의 바다가 아니고 공격한 것이 현재의 바다를 건넌 한반도가 아니고 대륙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